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청계천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많은 이들과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눴던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겨울, 잠시나마 평화와 위로를 선사했던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의 현장,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점등식을 시작으로 청계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빛의 향연 2016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지난 1일 폐막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빛을 주제로 청계광장에서 장통교 일원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이번 축제는 개최 2년 만에 서울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하루 평균 평일 6만 명, 주말 20만 명이 다녀갔고 성탄절과 이브에는 이틀간 50만 명에 이르는 인파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환영, 탄생, 참여, 희망 등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진 팝아트 전시물이 청계천의 빛을 밝혔고 특히 아기 예수의 탄생, 동방박사의 등장을 담은 델로스 등 기독 전시물도 친숙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경향신문과 C채널, 아가페 문화재단, 백석예술대학교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 네이버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분예일교회, 꿈의교회 등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았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꾸미는 특별 찬양 순서를 비롯해 밴드와 발레, 퀴즈 등 다채로운 순서들은 매일 저녁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국정혼란으로 상처입은 2016년 한 해, 어둠을 밝히는 화려한 빛과 함께 감동을 선사한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로 인해 청계천을 찾은 모든 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